안녕하세요. 소울쌤이고요. 오늘 봉산이와 북한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어났어요. 산행 잘 해볼게요. 여기는 독발역이고요. 독발역에서 내렸고요. 독박골 쪽으로 갈 거예요. 되도록이면 쉽고 짧은 코스로 봉산이랑 북한산에 가겠습니다. 어저께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좀 따뜻해서 다행이네요. 안 춥지? 오, 이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잡니다. 여기 불광사 가는 길 쪽, 제가 저번에 은평 둘레길 할 때 요 구름 정원길에 불광사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불광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공원인데 실을 벗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의자가 있어서 여기서 채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봉산이 때문에 여기서 신을 벗고 채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는 따뜻한데 날이 너무 희꾸무리하네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일어났어요. 까꿍이에요. 아구 무서? 무슨 소리야? 그 무슨 소리야? 너 봉산에서 이 소리 듣지 않았어? 아구 무서. 그냥 갈까? 오늘 꼬물이 때문에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아이 하나 있는 게 시간 소비가 많네요. 물소리 들어봐. 이게 계곡 물소리야. 어우, 아이고, 안 따뜻하네. 춥네. 바람 많이 분다. 11월 19일 10시 5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잘 잡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춥거든요. 근데 얘가 있으면 든든해요. 덜 춥고 조금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인가 용기가 더 생기는 거 있죠. 맨발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막 바위를 오르는데도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 몸이 흔들리는데 마치 저와 한 몸인 듯 잘 붙어 있네요. 눈은 떴다 감았다 하고요. 오늘 조금씩 더워지는데 이 아이는 춥지 않겠죠? 안 춥지? 봉산아, 북한산이다. 아유, 일어나지도 않아. 세상 모르고 자네야. 어이, 차. 봐라. 아자아자. 이 봉산이가 잘 있어서 괜찮은데, 혹시 미끄럽지 않나? 미끄러우면 큰일 납니다. 깼어요. 깨셨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쏙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없어져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네요.
잠깐만. 여기, 이걸 뭘,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뚫어서. 네. 여기 이렇게 되면 접지가 되고. 응, 그래서 발은 덜 실렸고. 겨울에 좀 더 두꺼운 양말로 하면 덜 실렸고. 예, 예, 예. 거기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 어느 산이나 어느 바위나 똑같이 느끼는데. 맞아. 왼발로 하면 다 다른 걸 느끼죠. 맞아, 맞아. 왼발 화이팅! 살얼음 얼었네요. 여기 젖어서 엄청 발 시려워요. 물이 쫄쫄쫄. 여기 이 길이 얼음이 많네요. 어구 발 시려라. 이럴 때는 발을 조심조심, 미끄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아이, 발 시렵습니다. 오, 발 시려. 이게 정상이야? 여기는 해골바위. 한참 올라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를 기어 올라가겠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당연히 지금은 맨발 등산이 제일 좋고요. 여기 갈림길인데요, 저는 여기 족두리봉 1.3km 있어요. 족두리봉으로 해서 차마고도길로 해서 가볼게요. 오늘은 뭐 코스를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되겠죠? 이런 순둥이를 보셨습니까? 순둥순둥 또 자요. 가볼까요? 덜목들이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덥네요. 어이, 또 들어갔어. 아까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숨나 봐요. 자꾸 들어가네. 너무 더운데요 제가. 다 집어넣으면 발 시려우니까 엄지발만 발가락만 발가락만 어씩 발가락만 계곡 어씩. 시원하다. 시원하다. 요런 때는 근처 땅도 다 발 시려요. 다 젖었죠? 발 시려. 발이 빨간데. 오, 거인 발 같아. 어, 거인 발자국 같죠? 조금 빼고 다 젖었네. 내 발 쏙. 제가 봉산이 때문에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막 큰 거 꺼내 입고 옛날 거 꺼내 입는데 이게 지금 춥지는 않을까? 모르겠네요. 봉산이 올라갑니다.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데 그래도 좀 움직이죠? 쥐죽은 듯이 자더니. 여기서 한진대공원 지금 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래. 추워요? 안 춥죠?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다. 이제 사고치기 시작이다. 나올 거야? 안 돼요. 추워, 추워, 들어가. 제가 요즘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큰 거, 편안한 거, 우리 둘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괜찮은데, 이게 니트가 구멍이 뚫려서 우리 꼬맹이가 춥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체온 때문에
따뜻하겠죠? 쏙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요. 얼굴 내밀었다가 바람이 불면 알아서 또 쏙 들어갑니다. 저는 혼자 온 것 같죠? 이렇게 가면 여기 봉산이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르시겠죠? 여기 가슴이 아, 네네. 여기 참하고도 정상이고요. 이곳은 늘상 노천 카페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차도 많이 드시고 뭐 때로는 점심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한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규 휴일 같아요. 참화고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극경사 바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반대편에 보이는 참화고도 길로 쭉 가겠습니다. 더 넘어가면 탕춘대 능선이 나오고요. 저쪽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빨리 통과할게요. 나왔어. 춥지? 여기서 추워. 아이고, 재치겠다. 여기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너 저 잠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길이 무서운데? 잠깐만.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시 쏙 들어가자. 쏙 안 돼. 여기만 지나가고. 잠깐만 있어. 여기 잘 내려가야 되거든. 좀 이따 보자. 봉산아, 여기는 참화고도 포토존이야. 어때? 족두리봉도 보이고. 봐봐. 봉산아, 족두리봉도 보이고. 이거 봐봐. 추워.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야. 봉산이가 없으면 제가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궁금해졌나봐요. 그래도 대견하죠. 우리 아끼기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애기가 잘 왔습니다. 어머, 이거 뭐예요? 너와 나의 탯줄이야. 떨어질까봐. 그래. 봉산아, 여기 북한산이야. 와, 하늘 너무 멋있다. 어때? 웃어? 아, 그래, 내려줄까요? 네. 네, 내려드릴게요. 네. 안 돼요. 이제 우리 봉산이가 전투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어디가? 참하고도? 참하고도 길 걷는 거야? 어구 빨라. 아구 빨라. 쉬어 안 해? 그만 가. 예? 발 안 시려요? 아, 발 시렵죠. 사람인데. 혹시 안 해? 기다리네. 쉬어라고 내려줬더니. 안해? 쉬해봐. 쉬. 안 마려. 아직 아니야.
네가 컸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막 뛰어갔을 텐데. 못 가네. 얘기라서. 쉬 안 해? 그냥 가야 되겠다. 어우, 잘 기어다니는데. 기는 게 아니고 걷는 거지. 아우, 이렇게 떨어지겠다. 아이고. 오늘 캠핑 왔어요. 쉬하는 거야? 쉬하는 거 같은데? 쉬었어? 아니, 안 한 거 같아. 어, 가만있어 봐. 어, 쉬었어, 쉬었어. 아, 쉬었다. 쉬었다. 아, 예뻐. 이제 가자. 잘했어, 가자. 가자, 잘했어. 잘했어. 별풍인 거예요? 네네. 아, 쉬었어. 아, 다행이다. 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순둥순둥 자다가 막 찡찡거리더라고요. 뭐가 불편한가 했더니 쉬하더니 다시 순해졌어요. 심하리 없다고 신호한 건가 봐요. 이제 또 순해졌습니다. 순둥이. 이제 또 얌전해졌어요. 쉬가 말이 없었나 봐요. 어, 그래. 쉬했죠? 우리 애기가 쉬도 가려요. 밖에서도 실수 안 하고. 춥다. 또 주무시나요? 또 파이팅! 파이팅! 저분 숨소리는 100m 전부터 들려요. 제가 봉산에서 또 만났던 분이네요. 씩씩남. 대단한가요? 뭐 대단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길이 예쁘다. 진짜 겨울길이네. 가을길인가요? 봉산이 나가십니다.
여기 옛 성길을 구가 나왔고요. 봉선이는 또 취침 중입니다. 봉선이랑 저랑 맘마 좀 먹어야 되는데. 상천대성문 버터포인트 옛성길 구간 소암문 암문은 상춘대서 암문이 음악은 너무 크게 듣지 맙시다. 봉선이와 밥 먹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데를 찾는데 없네요. 쉽게 나타나질 않네요. 상춘대성문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쪽에서 해결해 볼게요. 봉선아 밥 먹자. 봉선아 밥 먹자. 봉선이가 안 일어나서 저 혼자 먹겠습니다. 일어났어? 어머 일어났어. 맘마죠? 맘마? 맘마 줄게. 맘마 줄게.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알았어. 아이고, 배고프셨어요? 나 혼자 먹고 갈라 그랬는데. 천천히 먹어. 이건 엄마 거.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거 드세요. 네 거 드세요.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얘가 깨고 나니까 얼마나 정신없는지. 그래도 점심 식사 잘 끝냈습니다. 우리 봉선이도 잘 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얼마나 까불던지요. 얘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얌전한데 밖에 꺼내놓으면 막 천방지축 날립니다. 제가 데려왔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안 먹었다 그랬다 뭐. 이 친구다. 내 친구 있어? 아 친구. 내 친구 있어. 어머머 어머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친구 안녕. 아이고 난데없는 포옹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반가우실까요? 그렇다고 외간 남자가 그렇게 덥석 안으시면 어찌합니까? 이 겨울에 맨발 워싱하는 동지를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가우신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맨발 보면 반가워하잖아요. 이 날씨에 이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봉선이는 또 떡 실신했습니다. 거기 통지해 여기 통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어려도 아는 말, 진지입니다. 진지. 반갑습니다. 여기는 옛성길 구간이고요. 똑바로 가면 장미공원이 나오고 저는 주능선 직진을 해서 왼쪽이지만 직진이에요. 녹곤동 방향 백류산 갈게요. 안녕하세요. 바람 많이 불어.
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네. 장금바위 왔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녀왔습니다. 나왔어요. 장군바위 구경하러 나왔어요. 또 주무시나요? 후, 바람 부는 거 봐. 인기척이라 그러는데 유기척인가? 자기 깼다고 몸을 막 흔들어요. 깼어요. 이게 이렇게 얌전해요. 이건 제가 만든 하네스입니다. 혹시나 막 움직이다가 떨어질까봐 배에다 하네스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 북한산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 이웃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백년산 시작하는 겁니다. 백년산에서 만나요. 백년산 갈게요. 악갱이랑 등산이 너무 즐겁습니다. 갈게요. 얘는 뭐 바람 불어도 자고 뛰어도 자고. 우리 순둥, 순둥 아낀 순둥이 고개 내밀었다. 아이고 일어났답니다. 순둥이 아니랍니다. 다 잤답니다. 이제 백년산은 자기 기력이랍니다. 동계라서 이제 콧구멍에 바람 좀 넣을까요?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봉산이 아니고 백년산인데요. 여기 백년산이에요. 봉산 아니에요. 아, 좋아. 좋아요. 얼른 가자.